네, CTS 두란노 성경교실 우리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박동찬 목사 욕기 완전 정복 이제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제 16번의 강의 가운데 이제 14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이 더 남게 되는데 예,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이라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삶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제가 의인의 탄식, 이제 욥의 탄식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혹시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병임자매부터 한번 좀 얘기해 보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 욥이 끝까지 본인이 의롭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되게 고집스러워 보였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그래 인정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끝까지 의롭다고 말했던 그 욥의 그 당당함, 그 당당함이 네. 부럽다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아주 당당하진 못해도 그래도 어깨는 좀 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최선을 좀 다해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예, 아유 맞아요. 우리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 맞아요. 노력하면 당당한데 네. 죄짐은 괜히 움츠러들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또 열심히 살지 못해도 움츠러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그 욥처럼 당당할 만큼 좀 열심히 살았으면 네. 좋겠어요. 그죠? 우리 경미자매님은 어떠세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인데 내가 또 잘난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욥기를 통해서 좀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은이나 금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는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죠? 가장 귀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라엘 자매님은? 저는 그 저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잖아요. 그렇지. 근데 과연 거기서 내가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던 그런 대견한 그 생각을 했던 한 주간이었는데요. 대견하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한 게.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저도 사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좀 두렵고.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하기보다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좀 돌아보면서 그렇죠. 좀 잘 점검해서 살아야 되겠다 예,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주 지금 우리 라엘 자매님은 잘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첫 수업에서 이렇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네. 있으면 남을 쉽게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못 받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전능자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유약하고 또 유한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친구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등장을 해가지고 처음에 올 때는 세 명이었는데 중간에 늦게 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를 하는데 구구절절 옳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엘리후는 주장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유약한 피조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 예, 오늘은 패널이 세 분이신데 예, 병임자매님부터 한 절씩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게르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냄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냄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예, 오늘은 네 번째 친구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이 네 번째 친구인데 참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주 그 특징이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엘리후는 신중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32장 4절 5절 우리 읽었지만 거기에 보면은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었다.
또 세 사람의 입이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 신중한 사람은요 손해 볼 일이 적습니다. 그죠? 우리가 늘 감정이 앞서다 보면 늘 실수하게 되고 손해 보게 되고 그러죠. 그죠? 말을 먼저 항상 앞세우는 사람, 너희들 내 말부터 들어봐 이러는 사람들은 나중에 말을 하고 나서 꼭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다 뭐 물이 쏟아지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데 우리 말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조심하는 그런 신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엘리후는 참 대단한 게 뭐 처음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얘기가 되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어요. 그죠? 중간에 껴들어서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끝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참고 기다려왔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신중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가 적은 거죠. 우리 사람이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말을 해야 될 때와 또 들어야 될 때 이거 구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해야 될 때는 하지만 또 들어야 될 때는 듣는 그런 미덕도 필요하고요. 또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를 또 우리가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신중한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보면은 예의도 발랐어요. 왜냐하면 말을 못한 이유가 본인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제일 연소하기 때문에 나이가 적기 때문에 말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산이라도 더 1년이라도 더 산 사람이 그만큼 더 알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좀 말은요 제가 전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보면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늘 먼저 말하지 말고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 엘리후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의만 있고 신중하게만 했던 게 아니라 이 영적인 통찰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뭘 얘기하냐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나중에는 얘기하다가 잘 안 되니까 친구들이 내 나이가 너보다 많다 이러고 이제 우리 한국도 항상 말싸움하다가 질 것 같으면 너 몇 살이야?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후는 뭘 지적을 하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려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러면 훨씬 지혜로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꽤 어린 디모데였지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 당하지 않게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면 놀라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신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보면은 여기 보면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느니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9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지요. 다음 10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제 와서 비로소 이제 나도 내 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나이를 우선했거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얘기했거나 아니면 원인과 결과, 인과론에 의해서 그동안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그 세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후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나이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인과론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것이 뭐 이렇게 기계론적으로 딱 결정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의 뜻에 가장 근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욥의 경우에 있어서는 너무 자기 중심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에게 있어서 아주 특이한 건 뭐냐면 친구들은 여태까지 네가 고난당하는 건 너의 죄 때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 세 명이 계속해서 반복을 해왔지요 지금까지. 근데 엘리후에게 있어서 이제 등장하는 지혜는 뭐냐 하면
고난의 원인을 보지 말고 고난의 목적을 봐야 된다. 이렇게 아, 네. 이게 지금 엘리후의 초점인 거죠. 참 엘리후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고난의 원인, 그거 뭐 밝혀봐야 사실 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알지도 못하는 원인을 만들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보다 고난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33장 17절 18절 보면,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 고난이 오면요 내 생활을 돌아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자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인간의 교만을 막고 멸망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얘기인데,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대체적으로 힘이 빠지고 겸손해져요. 그죠? 네, 기세 등등 하다가도 네. 뭔가 이렇게 내가 어려운 일 오면은 이렇게 움츠러들고 네. 발산하기보다는 내가 뭐 잘못하는 게 없나 돌아보게 되고, 교만하던 사람도 그동안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던 건 아닌가 이렇게 또 자신을 돌아보게도 되고 그런 거죠. 겸손해지고 자아성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는 그걸 지적하면서 바로 그 교만 속에서 이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지, 그렇게 무조건 그냥 죄가 있으니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무조건 악인이다, 이런 도식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은요, 이 환경이 어려운 거잖아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대단히 큽니다. 사실 꽃이 피려고 그럴 때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환경이 이 척박한 그런 사막이나 이런 곳에 장미를 심으면 장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모든 그 동식물들은 환경에 맞아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선인장 같은 경우는 물이 없어도 살죠. 그러니까 사막 같은 데도 선인장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오히려 선인장을 키우면서 일반 식물들에게 물을 주듯이 그렇게 물을 많이 주면 선인장이 더 잘 자라지 않아요. 썩어버려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자라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환경은요, 절대로 좋은 환경에서는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 좋은 환경 속에, 높은 지위 속에 우리가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점점 교만해지고 자기를 높이게 되고, 자기를 높인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남들을 업신여기게 되고 자꾸 아래로 내려다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나중에 싸울 때 보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이러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뭐 누구긴 누구예요. 다 사람이죠. 네? 다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는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이 서열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누구는 말해야 될 사람과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되지고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최적합화된 그런 환경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제일 처음 뭐 합니까? 하나님, 그렇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냥 뭐 아무리 뭐 바빠서 그냥 잘 나가던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면 교회로 오더라고. 교회 와가지고 주여 그러고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 그러고, 응?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은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된다. 그래도 목사님, 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을 당하는 순간이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도 아프잖아요. 그날은 당일날은 진통제를 안 맞으면 안 될 만큼 아프고 고통스럽거든요. 죽을 것 같지만 버티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보면 고통이 줄어들어요.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고통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네? 그것을 지키고 버텨내면요, 그럼 좋아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이 너무 힘들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어요. 나중에 가서 아 그때 내가 버텨야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후회하게 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물론 우리가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했을 때 내가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나 이 생각을 하는 건 좋아요. 그죠?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고통의 목적 엘리후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또 버텨내고 이겨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32장 21절 22절을 보면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 참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사람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봅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보면 사람 보는거든요. 그죠? 우리가 나는 사람 안 봐요. 하나님만 봐요. 그러지만 사람을 안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또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적응해 가면서 이렇게 사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왕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중심은 진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22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사람에게 좋은 소리, 이거 아첨하는 소리, 입에 발린 말 이런 소리 나 잘 못한다.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어? 이게 아주 강하게 꼭 이렇게 이분들이 보면 다 극단적이에요. 친구들도 보면 욕도 그렇고. 근데 하여튼 뭐 이 얘기까지는 필요 없지만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나는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내 진심을 얘기한다. 누구 보고 내가 편가르기 해서 요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 친구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말을 할 테니까 들어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자꾸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람을 자꾸 보게 되면 내 진심은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렇게 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그 순간에는 내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정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에는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옳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후가 이제 비로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후가 분노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욥을 향해서는 왜 분노를 하냐 하면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네가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31장 6절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욥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셔도 내가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네. 이 저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이 저울에 우리가 다 달려지는데 거기 함량 미달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근데 이 욥은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셔도 내가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 자체를 엘리후는 어떻게 보냐 하면 32장 2절에 보면 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불경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다른 친구들 세 친구와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 과거에 잘못한 게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엘리후는 욥의 지금 주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그 고난에는 목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너에게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네가 아무리 힘들고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 저울에 달려도 나이가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지금의 그 문제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도망갈 곳도 없는 거죠. 너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돌아서 가지고 그 세 명의 친구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 연소에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엘리우는. 근데 이제는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2장 3절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32장 3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엘리우가 가만히 보니까 한마디를 하지만 몇 마디를 대로 받는 거예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러죠. 네. 뭔가 지적을 했는데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반박을 하니까 대답도 못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지금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 응? 아니 뭔가 좀 깊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던지는 거냐 지금 말을.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의 정죄의 근거는 자기 의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 생각이 그렇다. 우리 그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네.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 내 생각엔 네가 틀린 것 같아. 뭐 내 생각에는. 그렇지만 내 생각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주로 안 해요, 말을. 내 생각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던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길을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 다 그렇게 얘기할걸? 이러고 이제 항상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욥이 또박또박 반박을 했거든요. 내가 정말 죄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저기 착하게 살지만 이 어려움 당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뭐냐? 저 사람들도 다 죄 때문이냐? 그리고 또 악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 눈에 봐도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건 도대체 뭐냐? 막 이런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아주 엘리후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있느냐? 예?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욥을 정죄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던지는 것이 예, 맞느냐? 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깊은 뜻,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기계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응답하시고 또 다르게 응답하면 또 다르게 응답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엘리후가 세 친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이제 주장하는 바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네 가지를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에 걸쳐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3장 4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죠? 우리 그 찬양도 있죠? 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34장 19절에 보면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높은 자나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뭐 부자건 가난한 자건 동일되게 동등되게 행하신다.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세상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지으신 그저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다. 인간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천 년에 걸쳐서 유대인들에게서 또 믿는 신앙인들에게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7, 18세기 계몽주의가 되고 이제 뭔가 과학이 발전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서보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강해지기를 시작했어요. 더 이것이 더 우대받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많은 철학자들, 염세주의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 초인 사상을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강력함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니체의 그런 어떤 사상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어떤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신은 살아계시고 니체는 죽었잖아요. 그죠? 니체는 죽었거든요. 니체 죽었네요. 그치?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잘난 척해도요 떠들어대도 죽는다고요. 프랑스의 18세기에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이 그 시대는 하여튼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을 도전하고 성서를 반박하는 얘기를 했는데 18세기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볼테르는 18세기에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성경은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고 크리스찬들은 없어질 것이다. 인간의 이제 이성이 깨어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부터 성경을 하나의 이제 신화화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어질 것이다. 성경도 이 땅에서는 이제 그런 책은 더 이상 읽혀지지 않는 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볼테르는 죽었고요. 볼테르의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그런 무신론을 계속해서 인쇄해내던 그 인쇄기로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기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보면 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100년도 살지 못하는 존재거든요. 그죠? 100년을 물론 넘기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뭐 넘기기가 힘들 거거든요. 100년도 못 사는데 여러분 한번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쭉 나열을 하고요. 100년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재보면 좀에 지나지 않거든요. 좀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을 산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영원히 긴 시간 속에서 보면요. 이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좀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좀에 지나지 않는 짧은 순간을 살면서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있네 없네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경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그저 때가 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보시다가 예? 니체나 볼테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볼기를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예? 근데 또 그런 철학자들의 얘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똑똑한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맞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인간이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네가 이 땅에 기초를 놓는 거 봤느냐? 이 세상의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아무리 철학자라고 해도 그 대답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신적인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엘리후는 얘기를 하는 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은 기분 나빠서 아니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데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도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게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연약하지만 우리를 연약하고 티끌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들이 됐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아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는 아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기계론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주고 싶어도 참을 때가 있고 때로는 야단치기 싫어도 야단쳐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생각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틀리지 않고 잘 우리가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변론 같은 거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변론을 자꾸 하려고 그러냐. 보자 보자 하니까 자꾸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변론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33장 1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면 거기 또 뜻이 있는 거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그러는 것은 오류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을 정죄하는 게 말이 되느냐? 34장 17절.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응? 지금 이 욥이 막 정죄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정죄하겠느냐. 이건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33절.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하나님 이제 나 하나님 미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 하나님이 아이고 미안해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럴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죠? 그대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겠느냐 이 말이죠.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해라.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네가 하나님 되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그대가 아는 대로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6장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불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도요, 제가 뭔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근데 그냥 전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잘 알지도 않으시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 뭔가 그냥 단편적으로 자기 생각이 기분이 나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툭 얘기를 던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실상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은 솔직히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아니 얘네들이 지금 나를 들었다 놨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네? 뭐 자기들끼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들 저러고 있는 거야? 이게 아주 나 같으면 짜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시라서 그걸 또 다 성장하는 과정으로 봐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 니네들이 다 그렇게 크는 거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다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욥은 처음에 그 고백을 했거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 얘기를 했던 욥이었는데 친구들이랑 변론을 하면서 막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다시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취하여 간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34장 20절 25절 보면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순식간에 죽어요. 제가 아는 젊은 후배도 아침에 멀쩡하게 그냥 갓 신혼 부부가 돼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뭐 젊고 건강한데도 심장마비로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갑자기 들으니까 얼마나 황당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냐. 세력 있는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22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런 그늘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3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33장 6절.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똑똑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왜 동일하느냐? 나도 흙으로 지음심을 입었은지요. 우리 모든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비참한 게 아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늘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 욥도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악행을 한 건 아니지만 교만함이나 어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회개할 문제라는 거거든요. 엘리후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 돈이 많다고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항상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은
나에게 비록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아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또 회복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35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 의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절,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 이 범죄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려고 했던 거 이거 다 쓸데없는 거다.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냐, 첫 시간에 얘기했던 도덕적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고 의롭게 살려고 그래봐야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만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6절,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가 악행에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뭐 그렇게 네가 우롭고 뭐 어쩌고 해봐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개미를 밟을 뻔했어. 그러니까 개미가 죽을 뻔했어. 깜짝 놀라서 나를 쳐다보면서 막 나한테 지금 욕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그냥 확 밟아서 죽여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교만으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 같은 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36장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어다.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 이게 이 얘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이제 15강 때 욥한테 이제 줄줄줄줄줄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니까 본인이 화를 내다가도 입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제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네. 지난주에 제가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찬양의 능력, 파워. 어린아이,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으로도 이 원수의 그 입을 닫게 하고 결박을 말이, 그 능력을 결박하는 힘이 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기묘한 일들을 생각해 보라. 이 기묘한 일들, 우리 37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잠깐 나와요. 37장 14절에서 17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15절,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러니까 번개치는 그 원리를 네가 아느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알죠. 거기서 미립자들이 부딪혀가지고 전기가, 이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제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16절,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이게 보니까 구름들이 얼마나 겹겹이 쌓여 있어요. 우리 비행기를 타고 제가 해외를 갈 때도 가보면요, 구름을 뚫으면 맑은 하늘이 나와요. 그런데 그 하늘 위에 또 구름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거든요. 겹겹이 쌓여 있는 구름, 참 아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17절,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시예요, 시. 최고의 작품입니다, 욥기는. 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의 신비, 인생의 신비, 네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난이 오고 힘이 드니까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저 뭐 짐승 울음소리를 내면서 그랬던 사람이 헬렌 켈러예요. 근데 헬렌 켈러가 나중에 셜리반이라는 선생님에 의해서 위대한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헬렌 켈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루만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매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기적을 보일 텐데,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지, 매일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동쪽으로 해가 지는 거, 이거 기적이거든요. 예? 지구가 도는 것도 기적이고요. 이 세상에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모든 것들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이에요. 근데 그것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내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뭘 회복한다 그랬어요? 기쁨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기쁨이. 오늘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욥기 완전정복 14번째 시간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거 있으십니까? 우리 병임자님. 저는 그 매일매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기적만을 쫓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을 깨닫고 정말 그걸로 인한 감사가 넘치고 그걸로 인한 제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 아침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삶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것을 조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두란노 성경 교실에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밥을 함께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한 우리들에게는 박동찬! 네, 오늘도 정말 목사님께서 먹여주시는 맛있는 영의 반찬을 먹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최고입니다. 예. 최고, 최고. 네네. 우리 경미자매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할 때 뭐 저는 자가 뛰고 뭐 눈먼 자가 보는 것이 기적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말씀 들으면서 이 자리에 무던히도 참아주시고 봐주시는 이제 저를 보면서 그게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닐까. 맞아요. 네. 함께 있는 게 더 기적. 아멘.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일 자매님. 저는 이제 목사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건 상황들을 딱 봤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거야 라고 고백될 때가 있거든요. 살아가면서 물론 모든 것이 그렇지만 특히 그런 것들이 선포가 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정말 그럴 때 두렵고 경이롭고 하나님의 존재를 막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다가 또 작은 고난, 또 작은 그런 문제 앞에 또 주저앉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계세요? 이렇게 정말 계세요? 들었다 놨다 하는 하나님을 그랬던 저를 좀 돌아보고 회개하는 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아유, 오늘 공부들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CTS 두란노 성경교실 박동찬 목사 욥기 완전정복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